네,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뒤 박 당선인의 특사 자격으로 다보스 경제포럼에 다녀온 분이죠. 이인재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박 당선인의 특사 자격으로 다보스 포럼 다녀오셨죠. 어떤 성과 좀 있다고 보십니까? 다보스 포럼에 전 세계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한 2,600명 모였는데요. 거기서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가 추진하게 될 경제정책과 대북정책을 잘 설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보스 포럼의 뒷이야기 한번 자리에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600명이나 되는 세계 경제 정치 지도자 만나보셨는데 특별히 그분들이 관심을 보였던 부분은 어떤 거였나요? 이제 이 동양, 동북아시아는 유교적인 전통이 지배하는 그런 가부장제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아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등장했다. 아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고요. 과연 한국이 이제 이 경제 정책과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해서 국제 사회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경기 침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또 도움을 줄 것인가, 또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박 당선인에게 갔다 와서 보고를 좀 하셨습니까? 아직 뭐 지금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보고를 못 드렸고요. 조만간 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 저 박 당선인이 뭐 정신이 없으십니다. 뭐 이것은 제가 무슨 비밀 미션을 가지고 갔던 게 아니고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 성책을 설명하는 그런 임무였으니까요. 천천히 드려도 됩니다. 다보스 포럼 가신 게 23일에서 26일까지니까 그때쯤이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의 제재 결의안이 나오고 그에 반발해서 북한이 3차 핵실험하겠다. 뭐 이걸 공언하던 때인데 그 현장에서도 이런 한반도 문제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다보스에 있던 23일 날 유엔 안보리에서 아주 강력한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24일 날 이제 미디어 리더 브리핑을 했는데요. 거기서 뭐 AP 기자나 CNN 아주 집요하게 북한 그 핵 실험 그 위협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설 것인가 질문도 받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럼 그 외신 기자들이 했던 질문을 여기서 다시 드려봐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뉴스도 들으셨겠습니다만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북한의 그 핵실험을 할 갱도에 뭐 방사능 측정기까지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고 또 우리 군도 상당히 지금 경계태세에 들어가고 자, 만약에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선 우리 정부는 뭐 국제사회하고 공조해가지고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북한 그 핵 개발은 이제 국제사회에도 엄청난 위협이고 도전이 않습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엄청난 도발이고 위협인데요. 그러나 이제 각 나라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자기 국가 이익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북한이라는 것이 뭐 단순히 비핵화 이것만 목표가 아니고 결국은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켜가지고 함께 통일을 해서 더 크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그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공조 체제를 갖춰서 대응해가지고 북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되지만 동시에 신뢰를 조금씩 키워가지고 특히 북한 주민들에 대한 믿음을 키워서 밑으로부터도 또 이 북핵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뭐 유엔 결의안을 보면 미국이 뭐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이제 금융 제재도 생각을 할 것이고 인도적 차원에 있어서도 좀 중지를 촉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조금씩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도적 지원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것은 뭐 그냥 무조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기본적인 신뢰를 키워나간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 주민들 굶주리고 있고 또 뭐 약품이 없어가지고 치료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도적인 지원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투명성이 보장된다든가 신뢰가 생기면 그건 가능하다. 지금 지원하는 게.
그리고 이제 신뢰가 아주 커지면 뭐 이제 본격적인 경제 개발 협력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것인데요. 하여튼 북한 핵 개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는 북한 체제가 자기들이 핵 보유국이 되겠다. 네. 또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까지 핵무기를 보낼 수 있는 이런 그 능력을 갖추겠다.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때부터 3차 핵실험은 예정돼 있었던 건데 지난번에 유엔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나왔어요. 특히 그 단서에는 명시적으로 또 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3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이런 단서까지 넣어놨습니다. 네,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중대한 네. significant action을 취한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거기에 합의한 것입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네. 중국이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복잡하지만 네. 이건 굉장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상당히 국가주의적인 이런 그 우파 정권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지금 영토 분쟁 때문에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가고 있고요. 북한이 정말로 핵실험을 또 하고 핵 보유가 확고해지게 된 뭐 이 핵 역량이 커진다면은 네. 일본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일본이 또 핵무장을 한다든지 군비 확충을 하고 이러면 이건 중국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그 국가 이익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중국도 정권이 바뀌면서 북한 그 핵무장을 저지해야 되겠다는 국가 이익 때문에 네. 그렇게 합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유엔이 그 결의안 북한이 예. 만약 핵실험이나 추가 예. 조치를 할 때 그 말하는 그 중대한 조치라는 게 예. 뭔지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고 예. 중국이 유엔 결의 제재에는 참여했습니다만은 과연 그 중대한 조치에도 중국이 참여할 것인가 이건 아직도 좀 미지수가 아니겠습니까? 뭐 중대한 예. 조치를 취한다 예. 이 결의안에 중국도 합의를 한 거니까요. 네. 뭐 중국이 거기서 빠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지금 상당히 상황이 절박한 네. 형편이죠. 왜냐하면은 일본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핵무장이나 군비 확충에 나서서 중국이 거기에 경쟁을 해야 된다면 네. 중국의 국가 전략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만약에 그 북한이 실질적으로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네. 이럴 때 우리 정부나 또 유엔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중대한 조치 가운데는 어떤 군사 행동, 물리적인 군사 행동까지도 포함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다보스에서 AP 기자도 저한테 그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네.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그 국제사회와 대결하는 그런 네. 도발적인 선택을 하지 말고 네. 정말 그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렇게 나오는 아주 좋은 선택을 해주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3차 핵실험을 하고 국제사회가 이제 뭐 특히 유엔에서 이제 어떤 또 제재 결의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제 군사적인 행동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유엔 헌장에 의해서 그건 네. 뭐 옵션의 하나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최후의 최악의 선택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뭐 3차 핵실험 후에도 국제사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도 북한을 북한의 그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네. 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실효적인 그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되고요. 또 우리도 그렇게 이제 국제사회하고 협력을 해야 될 겁니다. 예. 네, 어쨌든 박근혜 당선인이 지금 뭐 핵실험이 언제 강행될지 모르겠는데 예. 박근혜 당선인이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할 수도 있고 예. 또 그 전에 한다면 그 후폭풍이 계속 남아있고 예. 그래서 지금 핵실험을 가지고 중대한 시험대에 들었다 하는 예. 분석들이 유력한데 예. 박근혜 당선인이 말한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예. 뭐 낮은 단계 예. 대화를 시작해서 예. 점점 신뢰를 쌓아가지고 예. 뭐 어떠한 대화도 가능하다 이런 거 전면 수정돼야 되는 단계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북한 그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오히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더 집요하게 추구해야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제가 다보스에 가서 제프리 사학수 교수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네. 예정이 없던 한 시간 정도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1960년대 초에
미국하고 쿠바 위기가 있지 않았어요? 소련의 그 후르시초프하고요. 그때 케네디 대통령하고 후르시초프 사이에 아주 보이지 않게 신뢰를 키워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그 이면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비공개된 편지가 300통이 왔다 갔다 했고요. 네. 그것이 이제 비밀 해제가 돼가지고 금년 6월에 그 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때 뭐 아주 냉혹한 그 국제 냉전 구도, 그리고 미국의 턱 밑에 핵무기를 갖다 놓고 미국을 위협하려고 했던 그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 대전 위기 아니었습니까? 네. 그것도 결국은 두 지도자 사이의 신뢰를 가지고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뭐 제가 들었어요. 지수학수 예, 예. 교수한테. 예. 근데 이제 박근혜 후보가 후보 시절에 가장 국민들이 좀 걱정한 부분. 예. 아, 여성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어떤 비상 상황이 예.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눈앞에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이제 박근혜 당선인의 어떤 국가 안보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네. 더 강력하게 북한의 비핵화, 네. 어떤 경우에도 북한 핵 보유 인정 안 한다. 네. 또 북한의 그런 무력 도발 절대 인내하지 않는다. 용인하지 않는다. 이 뭐 원칙은 너무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뭐 영국의 그 마그레 세처 수상이 그 저기 사건이 터졌을 때 아르헨티나하고 네. 말이죠. 아 칠레든가요? 아르헨티나하고 네.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네. 영국 국민들을 단결시켜가지고 그 위기를 아주 거뜬하게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성 대통령이 안보에 취약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저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 우리 좀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북한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핵 개발도 안 하고 유도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국가 이익 때문에 특히 일본의 그 우파 정권의 등장 때문에 긴장하고 있고요. 또 북한의 무역 의존도가 중국 무역 의존도가 80%가 넘습니다. 과거보다 아주 급격히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유연하게 북한의 그 핵 개발 의지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뭐 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이 동북아의 그 신뢰 뭐 한반도의 신뢰 프로세스 네. 이 작동을 잘 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다시 국내 정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예. 보통 해외 갔다가 오면은 예. 비행기 안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예. 먹먹해지는 거 예. 답답함을 느끼는데 뭐 비행기 안에서 신문 보시면서도 그런 예. 거 느끼셨을 텐데 지금 시끄럽습니다. 예. 총리 지명자가 자진 사퇴를 하고 예. 또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가지고 지금은 예. 국민 여론이 산화해졌는데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한국 정치가 하루 아침에 네. 뭐 그렇게 좋아지긴 어렵고요. 이제 한 걸음씩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권 말에 뭐 이제 좀 봐주기식 그런 특별 사면 네. 이게 이제 늘 비판의 대상이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악습이 끊어질 줄 알았는데 좀 다시 또 되풀이 됐는데 그래도 뭐 규모는 많이 줄였더라고요. 네. 이제 요 다음 뭐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는 뭐 그런 일이 이제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국민하고 역사 앞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죠. 네. 그리고 이제 새 정부 출범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달도 안 남았죠. 새 정부 출범은 이제 정부 조직이 개편되니까 이 정부 조직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네. 이제 새 정부 이제 출범할 수 있고요. 또 총리나 장관이나 그 밖에 주요한 인사들 인적 구성이 마무리돼야만 이제 정상적인 출범이 되잖아요. 뭐 2월 25일이면 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시간에 쫓기고 있고 그래서 좀 답답하고 좀 우리 당내 분위기도 뭐 굉장히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신구 정권 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선긋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저는 네. 그 신구 정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일 뿐이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과거 정권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이런 이야기 할 그런
그럴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예. 자, 총리 인선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총리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총리가 됐으면 하십니까? 글쎄요, 그걸 뭐 제가 이 이야기하면 뭐 불필요한 간섭처럼 들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을 당선인이 근데 유난히 아끼고 싶어요. 예. 의원님도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판사 지내시고 변호사 하시고 근데 유난히 법조인을 좋아하신다 이러고 좀 하마평에 오른 다른 이름들 거의가 지금 법조인인데 그 뭐 그건... 사실은 지난번 뭐 이동욱 현재 소장도 그렇고 김용준 인사 인수위원장 사실은 실패한 인사가 됐거든요. 현재 소장은 뭐 어차피 네. 지금 현재 법 체계 아래서는 법조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앞으로 이제 현재 구성을 저는 법조인도 일부 있지만은 나머지는 법조인 아닌 분들로 구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이라는 건 정치 최고의 정치법인데 네. 그 뭐 법률 공부한 분들만 가 있는 건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하마평이라는 게 언론에서 그냥 네. 하는 것이지 그럼 사실 구체적인 대통령 이름을, 당선인 네.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이름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네. 뭐 이러이러한 분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거는 이제 대통령 당선인께서 인사가 최고의 전략 아닙니까? 네.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은 뭐 이제 역사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뭐 대통령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네. 딱 맡으면은 이제 정말 역사 속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다. 그럼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진용을 구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옆에서 뭐 훈수는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예. 그러나 이제 지금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일 시급한 게 경제 살리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우리 사회가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사회 통합이 위협을 받으니까 사회를 따뜻하게 통합시키는 문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남북 문제 이거 돌파구를 여는 거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일인데 이런 거를 이제 대통령이 힘겹게 이제 하시게 될 텐데 그거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총리고 장관들이겠죠. 근데 거기에 맞는 사람을 네. 이제 고르시려고 뭐 절치부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 도덕성 문제에서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능력은 확인하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글쎄 말이죠. 저도 그래서 지난번에 그 김용준 후보자님도 그 역량이나 비전 또 그분이 이제 과연 어떤 사회 통합이라든지 뭐 정부를 잘 이렇게 유연하게 이 통합 뭐 총괄해가지고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량이나 그런 그 비전이나 이런 거를 검증하기 전에 이제 뭐 다른 문제를 너무 아주 쇼킹하게 충격적으로 막 제기를 하니까 아마 이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아주 명예만 지키면서 잘 살아오신 분이 너무 견디지 못하고 아마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어떤 검증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너무나 이제 비밀주의 이거 빠져서 지금 오늘의 이런 낙마 사태가 계속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곁에서 이렇게 노라고 말하는 사람, 또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의원님 같은 이 정도 의원님은 당선자에게 밖에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직접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까? 그런 직언 같은 걸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제가 만나 뵈면 또 말씀도 좀 드릴 수 있고 또 여쭤보면 제가 의견을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만나질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만나신다면 어떤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까? 아니 뭐 그 세간의 이야기도 좀 전달할 수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인선을 하실 때 그 전에 뭐 대통령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언론에 좀 흘려가지고 언론 여론 동향을 봐가지고 이제 낙점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마음 속에서 딱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 뭐 충격적으로 좀 내놓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근데 어느 게 꼭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 자신의 스타일이고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뭐 그 점은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